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농해수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좀 길기 때문에 바로 회견문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 발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1명 의원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지난 6월 16일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는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등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전원은 해경의 근거 없는 입장 번복과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여야 원내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증 결과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해경청 발표를 빌미삼아 직무 관련성을 거짓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 이대준 사망과 관련 시신 등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하고 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신동삼 인천해경서장은 연평도 근해 어업지도선 실종 관련 브리핑에서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29일 수사 브리핑에서 윤성현 해경수사정보국장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20일 수사 관련 간담회에서 김홍희 해경청장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 선박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경은 3회에 걸쳐 서해 공무원의 월북이 인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16일 인천 해경은 해당 공무원이 근무지인 업 지도선에서 38km 떨어진 북한 지배하에 황해남도 강릉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성명불상 북한 군인으로부터 AK 소총 10여 발의 조준사격 당해 사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사살한 북한 군인의 인적사항이 불측등되고 소재불명하며 소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 피의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아울러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대해 월북 가능성이 높아도 월북 경위가 불분명하고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의 근거에서 비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청 강성기 과장 등 3명이
2020년 9월 28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감청자료 음성 원본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국방부의 주요 발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방부에서 감청자료 녹취 서면 자료를 열람한 결과 구명 조끼와 부유물의 일부 특징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1차 확인 자료와 중복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그전에 국방부는 실종자는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로 최초 발견된 정황을 입수했다. 실종자의 풀이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충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어서 월북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존 발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진 월북을 인정할 자료가 많았고 근무 선박에는 1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숙련된 선원이 정선 중인 배에서 실족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만약 실족했다 하더라도 해수면에서 잡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선미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어 전기된 선박에서 실족으로 바다에 빠져서 표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사 책임자 등의 항의와 반대를 무시하고 월북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들을 배척하거나 탄핵할 만한 어떤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기존의 자진 월북 판단이 잘못되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 및 증거관계를 왜곡해서 사건 결정문을 허위 작성하고 이러한 허위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실종 공무원의 해양수산부 장과 관련해 해경청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문 사본을 송부받아 해당 공무원이 근무 선박에서 38km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생존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 근무 선박에서 실족했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해양수산부 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 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차관 등 해수부장 선정위원들은 실종 공무원이 근무 선박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인지 실족한 것인지 여부 등을 업무 관련성을 전혀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근무지에서 38km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접근한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함부로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결정하여 국비 예산을 들여 집행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경청과 해수부가 새로운 객관적 증거나 자료 없이 기존 발표한 사실관계를 뒤집거나 무시하고 월북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허위 발표하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해수부장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해진 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서해 공무원 명예회복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해경, 해수부,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상식에 어긋난 해경 수사 결과 번복과 규정에 어긋난 해수부장 결정, 절차에 어긋난 감사원의 보여주기식 감사와 무리한 검찰 수사를 통해 종북 세몰이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 국민과 역사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